그녀는 여전히 꿈을 꾸지 못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별 수 없잖아. 그가 말했다. 환각제를 먹을 수도 있고 아편을 피울 수도 있을 거야. 꿈만 꿀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그렇게까지 꿈을 꾸고 싶어? 실비나 오캄포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보고서 중 연인 속의 연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꿈은 그리 달기만 하지 않죠. 꿈속에서라도 하늘을 날고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하룻밤을 보내고 거인이 되어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실 때 가장 행복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기획 코너 차연지의 여편소설 부족한 것들 제7회 이가 부족한 남자. 이가 부족한 어떤 남자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말고 어떤 밤이 떠올랐다. 말년에 그는 서유석 아저씨스럽지 않느냐고 말하고 후후 웃던 밤이었다. 그날도 우리는 새벽 내내 이미 죽은 자들의 공연 실황을 보았다. 나는 이가 부족한 어떤 남자의 다큐멘터리 속 두 번째 아내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이가 부족한 어떤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말투였다. 바람을 피우고 돈을 갈취하고 마약에 절어있던 남자인 게 뭐 어떠냐는 듯 그를 추억하는 그녀의 눈빛은 매우 사랑스러웠다. 내가 이가 부족해 발음도 못하고 원숭이처럼 늙고 마약에 절어 내 통장에 돈을 다 가져가도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가 부족한 어떤 트럼펫터의 말년을 지켜보다가 후후 웃었다. 저 원숭이처럼 늙고 못생긴 트럼펫터는 꼭 서유석 같군. 너는 말했다. 우리는 이가 없는 말년의 트럼펫터에게 황홀한 서유석이란 별명을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어 하고 너는 눈을 감았다. 그날 너는 너의 트럼펫을 팔아 밀린 월세를 냈고 쌀을 샀고 쓰다만 곡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불 것이 없네. 너는 말했다. 나는 홀로 황홀한 서유석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너에 관한 전기를 꼭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는 있어도 트럼펫이 없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황홀한 트럼펫터라는 제목으로 너라는 뮤지션의 전기를 쓸 거라고 다짐했다.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 네, 흑형들의 가려진 진면목을 파헤치는 시간이죠.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코너입니다. 김봉현 음악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지내는 겁니까? 네, 그렇죠. 물론이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흑인들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들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엿볼 수 있는 게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 시간에는 흑형들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흑인의 정체성의 의미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난주에는 네. 또 그런 흑인들이 정착해서 사는 그런 공간인 네. 게토에 대해서 게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알아봤고 오늘은 그 게토가 굉장히 뭐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위험하고 또 거기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공간인데 흑인들이 그 게토에 탈출하기 위한 그 두 가지의 꿈이 네.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랩스타, 랩을 해서 스타가 되는 그런 꿈에 대해서 오늘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꿈의 하나는 이제 랩스타라고 하셨고 네.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농구 스타, NBA, NBA 스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NBA 스타는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현재 미국 음악 시장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장르가 힙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흑인들에게 이 흑인들의 전유물인 힙합이 이렇게 큰 성장을 보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랩과 힙합이라는 것이 흑인들의 어떤 그들만의 문화 혹은 소수 흑인의 음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음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예. 이미 정말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단 뭔가 전에 없던 것이고 뭔가 좀 새롭고 파격적인 요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른 흔히 말하는 예술 분야, 뭐 예체능 분야에서 흑인들이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떤 음악적인 강렬함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그 흑인들의 어떤 어법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뭐 나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운명을 바꿨고 이런 어떤 에너지와 삶의 도전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특히 이런 백인 증상층들에게 좀 굉장히 어필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힙합의 가장 많은 팬이 백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예. 아, 일단 그럼... 백인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 테고요. 네. 네. 그럼 사실은 문화는 흑인 문화에서 출발을 했지만 네. 그것이 소구되고 지지를 받는 것은 오히려 백인 문화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팬층도 그렇고요. 예. 네, 흑인 래퍼들과 계약하고 그들을 데뷔시켜주는 흔히 말하는 그 사장님들, 높으신 예. 분들도 백인 혹은 유태계인들이 많죠. 네. 마치 뭐 스포츠계에서 흑인 스타들이 네. 굉장히 활약을 하지만 구단주나 네. 뭐 그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나 뭐, 유태계인 것처럼 예. 아니면 뭐 오일머니를 장착한 예. 그런 중동계 신흥부자이거나 예. 그렇죠. 예. 사실 그런 것들이 근데 약간 문제가 있죠. 흑인들은 뭔가 힙합이 변질됐다. 이제 뭐 백인들에게 놀아나고 있다. 약간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죠. 요즘에. 네. 네. 근데 힙합이 원래 흑인들의 고유 장르라고 여겨졌는데 그걸 반전시킨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그 백인 래퍼인 에미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에미넴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내한왔던 그 공연에서도 슬로건이 예. 뭐 모든 운명과 뭐 편견에 맞서다 약간 이런 슬로건으로 왔었고 흔히 말하면 흑인들만의 그 리그였던 힙합의 그래서 유일하게 크게 성공한 뭐 백인 래퍼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크게 보면 좀 맞는 말인데요. 그게 또 네. 양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백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MTV나 이런 어떤 자본에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밀어줬다는 그런 이건 사실이나 다름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인종은 백인인데 그러니까 피부색은 네. 하얀데 네. 사실은 에미넴도 그 화이트 트래시라고 하는 네. 백인의 가장 하층 계급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이트 트래시를 네.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백인 쓰레기 뭐 이렇게 야, 되는데요. 예. 예, 그게 사회학적 용어 네. 개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종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처지나 계급적인 면에서는 에미넴도 흑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네. 네. 근데 그 듣다 보니까요 비슷한 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출연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그 최초의 거의 뭐 락앤롤 스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네. 로커빌리라는 장르가 네. 있었고 거기서 뭐 맹활약을 한 사람이 척벨이라는 흑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썬 레코드사에서 흑인의 그러니까 척벨이의 창법으로 노래를 하는 백인을 찾아라 네. 라고 하다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흑인의 스타일로 랩을 하는 백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에미넴이 출연을 해서 네. 마치 그 피부만 하얗지만 소울은 까만 그런 스타가 출연해서 이 제가 볼 때는 락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치 에미넴의 위치가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위치와 혹은 출연과 비슷하지 않는가 뭐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예. 흥미롭습니까? 예. 사실 예. 역사는 돌고 돌기 네. 마련이고 또 그렇죠. 다른 분야인데 그 사실 원형질 그 원리는 사실 또 다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되게 그렇게 잘 비교된 네. 것 같고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흑인들은 오바마를 가리켜서 피부만 검은 백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피부 색깔이 절대적이거나 그것이 굉장히 뭐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힙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그 뭐 할리우드의 힙합계 스타들도
소개해 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게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랩스타를 꿈꾸고, 예. 예, 그런 이유는 랩스타가 되면은 일단 굉장한 그러니까 예.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 주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래퍼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릭 로스나 뭐 루다크리스 약간 이런 예. 래퍼들을 보면은 실제로 자기의 전용기가 다 있어요. 마치 성룡이, 그러니까 성룡은 무비스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룡이 무비스타가 되어서 자기의 전세기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네. 이 래퍼들도 자기 전용기를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심심하면 어디 클럽에 가서 하룻밤에 뭐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그냥 뿌려버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도덕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걸 네. 떠나서 그만큼 이제 랩을 해서 성공을 하면 정말로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백만장자 혹은 대스타가 되는구나. 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걸 보면 그 흑인 랩스타 중에 50센트라고 있잖아요. 네, 예. 예.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트윗에 네. 돈 자랑하는 거 올라오는데. 네, 예, 예. 50센트가 사실 굉장히 좀 미워할, 얄밉지만 미워할 예. 수 없는 캐릭터거든요. 예. 그 뭐 트위터에 이렇게 돈 자랑하는 거 보면 자기 뭐 집에서 혹은 별장에서 지폐 뭉치로 뭐 하트 모양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막 그런 사진을 찍거나 예. 예. 뭐 이렇게 무슨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예. 접시 위에 지폐 봉지를 올려다 놓고서 예. 그걸 뭐 먹는 신용을 예. 한다거나 굉장히 자기 돈 자랑을 그렇게 하곤 하죠. 예. 아, 그러고 보면 50센트라는 그 이름도 네. 사실 뭐 저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우리나라 팀으로 예. 번역을 하자면 10원짜리 그렇죠. 이런 팀인 것 같은데 일부러 자기가 딛고 일어선 가난을 네.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50센트라는 팀 이름을 붙인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신데 이거 아, 제가 미리 합의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아니 그러면 이런 말도 뭐,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 그럼 저희가 뭐 다른 건 다 합의된 채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차피 저희 다 즉흥적으로 대화하는 건데. 예, 50센트가 예, 사실 예전에 뭐 총알 9번을 맞고서 예. 죽다 살아나서 이제 데뷔 앨범을 냈는데 데뷔 총알 9번 맞고 죽다 살아나면 말 그대로 구사일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로. 그래서 총알 그 중에 총알 한 발인가가 이를 치아를 관통했기 때문에 그 후로 랩 발음도 달라지고 랩 예. 발음이 세게 됐고요. 예예. 근데 그걸 또 자기 스타일로 만들었고 데뷔 앨범 제목도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죽거나예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걸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대성공을 하면서 예. 지금과 같은 랩스타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네. 제목이 to be rich or get rich or die trying 아, 라고요. 예. 네. 그 뭐 죽거나 그 저기 섹스피어의 예 약간 예, 그런 식이죠. 예, 예. To be or not to be 예, 그걸 예, 이제 패러디한 예. 그런 표현이네요. 네. 그럼 또 이 자기가 랩스타들이 백만장자가 된 거를 과시하는 음악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만든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MTV에서 네. 그 흑인 래퍼들이 그 말하는 그 고유의 맥락 그러니까 나는 바닥에서부터 출발했고 이렇게 성공했다. 네. 뭐 이런 거, 극적인 것들을 이제 좀 거기에 포인트를 받아서 네. 그 리얼리티 시리즈로 해서 그런 랩스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듯이 분야에 상관없이 가장 뜨거운 콘텐츠다. 네. 라고 주목받는 것과 뭔가 엮어서 가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떴을 때는 뭐 싸이처럼 뭐 성공하는 법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말이 될 듯 안 될 듯 말이 안 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미국 사이트를 뒤져보면은 힙합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뭐 랩스타가 되는 법 혹은 랩스타처럼 멋있게 걷는 법, 뭐 으스대는 아, 법, 예. 힙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트에서 네. 그런 게 소개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래퍼 혹은 랩스타라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핫한 콘텐츠로 이제 소비되고 있구나. 소비되는 하나의 아이콘이다. 예. 네, 그렇게 네. 저도 느꼈죠. 네. 뭐 이것도 가난했던 자기들의 과거나 게토 네. 안에서 힘들었던 역경의 시간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그러면서도 자기 부를 과시하는 게 그저 네. 허세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잘난 척이라던가 예.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예. 보는 게 아니라 예. 래퍼들이 랩스타가 돼서 자기 돈을 과시하는 것은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가난하고 위험하게 살 운명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고 내 성공을 봐라. 내 힘으로 올라왔다. 약간 이런 그 행간이 숨어 있는 거죠. 뒤에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들의 뭐 돈에 관련된 스토리를 정당화하고 뭐 지지하려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그렇죠. 뭐 오늘 좀 봤다고 네네. 네,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도 준비해 오신 추천곡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랩스타 중 한 명이었던 예. 그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네. 링로스라는 래퍼의 곡인데요. 아, 전용기 예. 얘기하면서 굉장히 씁쓸한 미소 아, 그렇죠. 저는 뭐 택시 타고 다니는데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지하철 네.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귀찮을 때 택시 많이 이용하죠. 아, 예. 택시 합치면 거의 차 한 대 값 나왔을 것 같은데 전 자전거 네. 타고 다닙니다. 아, 걸어다니고 예. 뭐 안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예. 그 비욘세와 같이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활동했던 아. 켈리 롤랜드라는 아 비욘세가 아니라 켈리 네. 롤랜드 비욘세와 같이 아 네. 네 비욘세 제가 참 좋아하는데 아 예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 예 아무튼 켈리 롤랜드가 피처링한 예 곡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한 노래. 예, 예. 제목이 예. 어떻게 되죠? Mind Games라는 노래입니다. Mind Games면 네. 탄광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거 관련 없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모르겠네요, 저도. 아, 음악 평론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저 사실 이 곡의 가사를 그렇게 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왜냐하면 예.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예. 멜로디컬해서 준비를 한 노래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신도 예. 아니고. 네. 뭐 공명의 의미를 모르고 네. 추천해주신 김봉영 음악 평론가의 링로스의 그 마인 게임스 예 같이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흑형들의 편견에 대해서 한꺼풀 벗겨주신. 김봉현 음악평론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 앤 마이 베이비 걸 double R, me and you taking over the world, taking over the world, taking over the world. Going hard wasn't given the chance I wasn't given till I pulled up right beside her. She was sitting in the Civic, man. You was just who I was looking for. Top down, you can never overlook a boss. Big buckets, magnum bottles of that rosé. On my R. Kelly, girl, I'm by that foreplay. Slow it down, speed it up, I'm just being me. Panamera, here's the keys, that's the G and me. Not a crib on the water, need a bathing suit. Bond that we share, so unbreakable. Here's a toast to the baddest chick in the room. This is not a mind game, but we can play them too. You don't have to play mind games. Just tell me what's yours, it's mine. Double R, me and my baby girl, me and my baby girl, me and my baby girl. You know I'm on the grind, so I miss you at times. All on my mind, as I'm scribbling lines. I put the weed out, cause it play with my head. Turning money down, we just laying in bed. She blowing money wild, bundles of bread. Times are priceless, it can go to your head. I think my mind blown, I barely feel my feet. I'ma hold my head high, even in defeat. It's not a mind game, so don't even think. Even if it was, it'd be over before you blink. You don't have to play mind games. Just tell me what's yours, it's mine. And even when you're far away, you come back to me every time. It's just me and my babe. At the end of the day, we ain't gotta play no mind games. Mind games. The sky is the limit, let's take over the world. Everything in it, yeah, me and my baby gonna ride to the finish. Down from beginning, oh what a feeling, oh what a feeling. Me against the world, me and my baby girl, me and my baby girl, me and my baby girl. Double R, me and you, taking over the world, taking over the world, taking over the world. You don't have to play mind games, mind games. Just tell me what's yours, it's mine.
yours is mine. Taking over the world. Maybach music.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올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 커다란 하늘이 있어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책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모셔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들이 타자기를 통해서 문장을 쓰고 단락을 나누는 디자인을 한다면 이분들은 그렇게 모아진 원고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맵신하게 폼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대중들에게 문화예술 전반을 연동하는데 큰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잡지 기자님들을 모셨습니다. 패션지 보그의 김지수 편집장님 그리고 영화주간지 시네21의 주성철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지 보그 코리아의 피처 파트를 맡고 있는 김지수 에디터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패션지라 그런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메릴 스트립 있죠. 네, 네. 그런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풍기는 분위기는 굉장히 네. 그 뭐랄까 소녀 같은 분위기인데 아, 목소리는 확실히 그런 메릴 스트립 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산한 카리스마. 네, 뭐 성공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주 기자님. 예, 저는 뭐 목소리는 좀 그렇고요. 예, 저는 지금 그 영화주간지 시네시빌의 네. 예, 취재팀장으로 예,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또 팀장님과 편집장님 이렇게 또 예. 격조 높은 에디터. 아, 저 편집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피처 디렉터. 피처 디렉터요. 네. 확실히 이 보그는 또 그 네. 특정한 용어가 있어서 네. 예, 편집팀장님과 네. 아, 피처 디렉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공교롭게 최근 책을 내셨어요. 김지수 작가님은 아프지 않은 날이 더 많을 거야 라는 책을 내셨고요. 또 주성철 기자님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보죠. 장국영 네. 책부터. 예.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낸 책이요. 그 홍콩에 두 번째 가게 된다면 예. 이라는 책이었는데요. 홍콩의 그 영화 촬영지들을 직접 가서 예. 영화 장면과 실제 장소를 비교해보고 네. 그 장소의 느낌을 담아내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렇게 먼저 책을 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미진한 게 있었어요. 네네. 뭘 더 못 따라다녀서 미진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네. 누군가를 더 좀 깊이 파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국영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또 마침 올해 4월 1일이 바로 그 장국영의 10주기여서 네. 그때쯤 이런 책을 한번 써보면 한번 더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네. 예. 그 10주기이긴 한데 그 전에 누구에 대해서 써볼까 그럴 때 장국영이 떠올랐잖아요. 예. 많고 많은 홍콩 스타 중에 주윤발도 있고 유덕화도 있고 성룡도 예, 있고 그렇죠. 많은데 또 이름 비슷한 주성치도 있고 왜 하필 장국영에게 끌리신 겁니까? 사실 저는 장국영보다 유덕화, 주윤발 예. 더 좋아하거든요. 네. 주성치도 물론 더 좋아하고요. 그런데 역시 그 다들 살아있지만 예.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예. 예전에는 분명히 좋지 않다. 오히려 저는 뭐 여학생들이 너무 더 좋아하니까 그 반발심 때문에 나는 장국영을 좋아하지 않아 싫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도 사실 예. 약간 그런 캐릭터였어요. 영웅본색 2 영웅본색 2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영웅본색 1편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극장에 들어갈 때는 다 주윤발 얘기를 예. 하고 나올 때는 다 장국영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도 약간 반발심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나저나 뭐 저도 장국영 좋아합니다. 예. 'Try to Remember'도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또 김지수 피처 디렉터님의 이 아프지 않은 날이 더 많을 거야. 예. 네.
부제인가요? 카피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삶의 서툰 나를 일으켜준 한마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들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본인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삶의 서툰 나를 일으켜준 한마디가 사실은 좀 더 강력하게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도 나오고 네. 힐링이 대세이긴 한데요. 예. 그냥 제 인생에 들어온 아름다운 말이나 문장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 삶과 엉켜서 네. 흐르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 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표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지금 봄인데 벚꽃인가요? 벚꽃이죠. 예, 벚꽃 예. 사진이 굉장히 애잔하게 네. 표지에 덮여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꼭 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 두 분 이제 잡지 에디터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떻게 해서 잡지 에디터가 되셨는지. 저는 제 꿈이 사실 시인이었어요. 아. 네, 제가 글을 처음 네. 쓰게 된 것도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시집도 만들고. 네. 네, 그래서 혼자서 시집을 만드셨다고요?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아. 6학년 때. 네. 그때 이미 쓰시고 에디팅까지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그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해요. 예. 그래서 시인이 꿈이었었고 근데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졌었거든요. 아. 되게 굉장히 상충돼요. 저한테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둘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삶의 미궁을 헤쳐나가는 거고 네. 뒤에 있는 자고 네. 예, 뭐 신의 통찰력으로 사물을 보는 네. 자고 아나운서는 또 굉장히 무대 중심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장 공중의 언어로 알리는 자고 두 가지가 매칭이 되면서 저한테는 잡지 기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녹음 전에는 주성철 기자님 만났을 때 처음에 저 신의 21 기자 되고 싶었는데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어쩌다가 보그로 아니, 가시게 된 겁니까? 네, 네. 사실 신의 21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네. 커밍아웃 하신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신의 21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건 또 영화를 사랑해서였었거든요. 아, 영화감독이 너무 되고 싶었었는데 네. 영화감독이 보면 또 글을 쓰는 사람이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보그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 배우 인터뷰랄지 네. 아니면 뭐 네, 다양한 비주얼과 네. 텍스트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영상을 만드는 감독과 또 이제 문장으로서 배우의 삶을 또 저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의 인터뷰가 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인벌브가 되면서 네. 또 복으로 온 거죠. 아, 저도 고백하자면 신의 21 기자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인기 많네요. 신의 21. 결국은 이제 소설가가 네. 돼서 원래 학생 때 영화 글을 쓰고 싶어서 아, 영화 잡지나 영화 매체에서 혹은 일간지에서 영화 기자를 하면 영화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소설가가 돼서 요즘 제가 그 인터넷 서점에 영화 칼럼을 격주로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결국은 아무튼 그 신의 21의 좁은 문이 네. 많은 그 소설가와 시인과, 네. 시인과 그리고 보그 기자와 네. 보그 한국 보그의 네. 네. 피처 디렉터까지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9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나요? 예, 예. 그렇다면은 영화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영감을 받은 세대죠. 예, 그렇죠. 저는 뭐 네. 명백한 헐리우드 키드이자 동시에 충무로 키드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연출을 담당하는 김경주 시인이 네. 저한테 헤드폰으로 낮은 목소리로 저는 보그 에디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커밍아웃의 네. 연속이네요. 서로의 자리를 네. 넘보며 꿈꾸며. 아무튼 이런 네. 모든 네. 그 원성과 경주의 네.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 좁은 문으로 인해서 현재 신의 21에 계신 주성철 기자님 어떡하다 또 신의 21에 그렇죠. 저도 못 들어가게 됐으면 네.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니 원래 또 네.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또 신의 21에 아 저는 뭐 2000년에 네. 처음으로 워낙 영화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저에게 그 당시 꿈은 오직 정성일 그 네. 키노였기 때문에 네. 키노에 처음 들어갔다가 아. 네, 키노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폐간하면서 필름 2.0으로 옮겼다가 필름 2.0도 좀 비슷한 운명을 겪게 돼요. 그럼 가는 데마다 망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 뭐 이런 너 때문이다. 안 좋은 기운을 풍기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내 21로 마지막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지금 주성철 기자의 행보에 의해서 한국의 이 유력한 영화 잡지들이 다 폐간이 되고 있어요. 운명이 결정돼. 지금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영화 주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최근에 그 또 폐간된 영화 잡지가 있었죠. 예, 무비크가. 예, 무비크가 폐간됐죠. 이거 시내 21까지 없어지면 주성철 기자의 탓이라고. 주성치 기자. 아니 주성치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거 그렇게 봐도 되려나 이거. 아무튼 위험한 분, 예, 위험한 분 모시고 오늘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김지수 디렉터님께 질문을 하자면 네. 저희가 알기로는 패션지는 네. 보통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뷰티, 패션, 뭐 피처 이런 섹션으로 분류가 되는데 각 섹션의 역할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패션은 네. 그렇죠.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네. 작가님 신경 써주세요. 이게 뭐야. 그런데 모두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질문이. 패션은 그 잡지의 거의 뭐 메인 무대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패션지니까. 네. 네. 뭐 화보를 진행하고요. 패션 화보를 진행하고 패션 인더스트리의 트렌드를 가장 네. 앞서서 전달하고요. 뷰티는 뭐 헬스부터 뭐 코스메틱이라든지 예. 모든 뷰티 트렌드를 전달하는 파트고요. 그러니까 뷰티에 뭐 몸 가꾸기 이런 것도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몸 가꾸기부터 예. 시작해서 뭐 정신 분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까지도 뷰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집어넣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그리고 보그는 그 예. 굳이 이렇게 표현 뭐 라이센스지라고 하나요? 그렇죠. 패션 라이센스지. 그러니까 원래 보그는 미국 거죠? 네, 미국에서 네, 미국에 있고 전 세계에 네. 다 지금 한 30개국에서 라이센스를 네. 갖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는 시내 21은 또 성격이 달라요. 보그는 월간지고 네네. 시내 21은 주간지고 또 보그는 외국의 라이센스지고 시내 21은 한겨레에서 출발한 또 한국 토종 자본의 결과물이라. 근데 한겨레 신문은 또 처음에 이제 국민주주로 또 예. 예, 시작을 했었잖아요. 오늘 부수한 냄새가 풍기. 네. 예. 저도 원래 그때 돈을 좀 내려고 하다가 그때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보탰는데. 너무 편파적인 방송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되돌아오자면 예. 많은 그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감이 다를 것 같아요. 월간지 마감이랑 주간지 마감. 그렇죠. 예. 예. 주간지 마감은 제가 생각하기는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 영화들이 예전에 금요일에 개봉을 하다가 네. 이제는 또 목요일에 개봉을 하고 네. 또 이제는 또 뭐 유료 시사 뭐 이런 네. 이름으로 또 수요일에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감일을 계속 당겨왔어요. 뭐 하루씩 그 당기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시작도 늦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겠지만 사실은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네. 이전 주부터 일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마음상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굉장히 막 빠듯하게 막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월간지가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건 주간지는 주말에 쉬거든요. 옛날 키노에 근무하실 그렇죠. 때요. 그래서 예. 뭐 그때는 뭐 누구 결혼식이다 뭐 예. 이러면 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예. 월간지 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월간 예. 마감 때문에 쉬지 못하는 주말들이 있다 보니 예. 제가 느끼는 그런 업무의 하중은 월간지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 얘기를 들은 또 월간지에 근무하시는 또 김지수 디렉터님은 예, 월간지 마감은 또 어떤지? 아 저는 주간지 마감이 더 힘든 줄 알았어요. 예. 어쨌든 저희는 1일부터 15일까지가 예. 마감 기간이고 15일부터 네. 30일까지가 좀 준비 기간이고 이렇거든요. 예. 뭐에 대해서 물으셨죠? 마감, 예. 마감 풍경? 마감 풍경이자 뭐 마감으로 인한 애로점 뭐 이런 것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한 주에 반은 열심히 하고 한 주에 반은 그렇죠. 노는 건가? 아니요. 제 주변에 한량한 이 잡지 기자들이 있어서 네. 네.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고 그렇죠. 있군요. 네. 뭐 기획과 네. 그다음에 저희 잡지는 비주얼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늘 뭐 해외 화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시안도 조사하고 예, 뭐 자료 조사, 취재, 네. 원고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기쁘게 굴러가죠. 네. 네. 저는 놀라운 게 저도 가끔씩 이제 패션지에서 그 네. 원고 청탁을 받아서 네, 네. 글을 뭐 안 좋은 졸고긴 하지만 네.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패션지에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을 할까 되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 네. 에디터들이 그걸 네. 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까? 주시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엄청난 레이더망을 통해서 요즘에 뜨는 네. 작가가 누구인지 아. 누가 상을 받았고 어떤 문체로 글을 잘 쓰는지 네. 아, 뭐 그럼, 지금 같이 네. 저기 출연하신 주성설 네, 기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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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필자이시고요. 예, 또 예. PD이신 김경주 시인도 예. 네, 아주 훌륭한 필자이시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보고에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제가 작품을 알고 있어요. 아, 예. 굉장히 좋은 예. 문장을 쓰시더라고요. 소설 아, 예. 첫 문장이 굉장히 좋아서 기억하고 예,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부끄러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훈훈하게 그랬고. 아, 이거는 뭐 그 사실 청취자 입장에서 궁금해서 그 여쭤보는 건데 패션지라고 했을 때에 네.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컨대 그 보그에서 양산된 그 영어 위주의 네. 표현들 뭐 그걸 이제 허영이나 아니면 사치를 네. 양산한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디렉터로서 한 말씀 해주시자면. 굉장히 인정하고요. 네. 그게 저는 우리의 어떤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하잖아요. 허영기가 있고 네. 욕망이 다들 잠재되어 있고 네. 속물기가 있고 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1960년대 김수영 시인이 쓴 보그야라는 시가 있거든요. 보그야? 예. 네네. 네. 그 보그를 지칭한 거고요. 아, 예. 그때 그 시 구절 중에 하나가 빈곤에 마비된 눈에 하늘을 가리켜주는 잡지 보그야라고 예. 읽고 있어요. 예. 물론 보그를 굉장히 막 포지티브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예. 네. 어떤 꿈을 가리켜주는 잡지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어느 일정 정도의 예. 아름다움이랄지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랄지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좀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보그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외래어랄지 예. 그거는 단순히 보그의 문제라기보다는 패션 엔터테인먼트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데 네, 문제 아무래도 보그가 네, 그 타겟이 되는 예, 거죠. 점하고 네.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고유 명사화된 네, 그런 부분이 면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예. 뭐 그런 것들이 말이 나옴을 네. 통해서 보그 기자들도 공동 책임은 좀 느끼는 편이다. 네, 느끼죠. 아. 그리고 기자들은 패션 용어니까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뉘앙스가 다른데 플라워 프린트와 네. 꽃무늬 셔츠는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고 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거 우리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점검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 예. 부분들은. 그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너무 격한 비평이나 비난은 네. 뭐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적절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확실히 플라워 프린트랑 꽃무늬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꽃무늬라고 했을 경우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하와이안 네. 남방이나 아니면 꽃무늬라고 했을 때 그 삼류 양아치가 입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고 플라워 네. 프린트라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좀 정제된 네, 네. 예, 그런 플라워 디자인? 저도 이제 전염성이 강한 용어네요. 아니 그런 이제 느낌을 그것보다 주는 조금 것 같아요. 더 디테일이 예.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난감해 하더라고요. 에디터들도. 예. 그렇죠. 예. 예. 뭐 아마 좀 이 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김지수 에디터님께 하나 더 여쭤보자면 네.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네네. 자신을 경계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뭐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는 제 정체성이 경계인인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예. 느껴왔는데 패션지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매체잖아요. 예. 예. 화려한 매체이면서도 저는 그곳에서 저는 피처 파트를 맡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냥 소외된 것이랄지 철학적인 것이랄지 예. 사회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에 늘 관심을 가져왔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게 패션에 너무 세속적인 것들을 세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 예.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서 가장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소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저의 예. 태도 때문에 늘 경계인이라고 패션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예. 하지만 반드시 이곳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기질이 있죠.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예전에 앙드레 김 선생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앙드레 김 선생이 처음에 예전에 한국이 패션의 불모지였잖아요. 네. 근데 앙드레 김 선생이 디자인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무슨 그런 자꾸 그 디테일하게 그런 게 예쁜 거 그런 것만 만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앙드레 김 선생은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개척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흘러서 앙드레 김 선생의 디자인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 당신이 우리가 가난에 네. 매몰되어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미적인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을 때 혼자 개척했다. 뒤늦게 인정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회적인 시선과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의 시차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 사회적인 공기가 맞닥 떨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뭐 그런 시차는 요즘 좀 존재를 하고 언젠가는 그 시차가 좁혀져서 합일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설가다운. 아, 부끄럽습니다. 비약이십니다. 비약인가요? 제가 원래 과장으로 예, 네. 여기저기서 예, 과장하면 최민석 뭐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과장 얘기 나온 네. 김에 그 과장하면 굉장히 또 우리가 연상되는 게 예. 90년대 홍콩 영화란 말이죠. 그렇죠. 예, 특히 예. 주성치로 대변되는 그 홍콩 영화. 성함도 비슷한 주성철 기자님은 지금 홍콩 영화 전문 기자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예. 네, 그 홍콩 보면, 영화에 네. 빠지게 된 뭐 계기라든지 뭐 시점이 있습니까? 사실 저 또래 남자 네. 애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6학년 때 그 여운곤색을 보면서 여운곤색 몇 편요? 1편이죠. 1편요? 예. 88년도예요? 87년이었던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요. 네. 아마 개봉 시점은 전국이 좀 달랐을 겁니다. 굉장히 뭐, 취조하시는 네. 분이. 아니 왜냐면 나이가 저랑 같은 것 같아서 제 기억에 제가 88년도에 여운곤색 2를 그 에로 영화와 함께 동시 상영관에서 봤는데 치울 꼴 깎고가 삼키면서 봤는데 그때 제가 6학년이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뭐 삼촌이나 뭐 네. 고모 손을 잡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시 상영 네. 극장에 가서 그때는 다 그랬어요. 구성이 한국 에로 영화 한 편, 그렇죠. 홍콩 영화 한 편. 대표적인 예. 기억이 무릎과 무릎 사이, 그다음 뭐 여운곤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였어요. 예. 네. 그분들 모셔 보면 정말 프로그래머로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었던 그분들이 기획전에 대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무술 영화죠. 예. 예. 무술 영화랑 뭐 소림사 영화들을 엄청나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건 중국말하는 영화들은 막 극장에서 다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뭐 스님들이나 이 무술하던 네. 분들이 양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여운곤색에서. 그렇죠. 80년대 후반 네. 이제 오우상 감독이 그렇죠. 진출을 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죠. 그 여운곤색을 보면서 완전히 빠져들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 막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영화라는 것은 어쨌건 마지막에 누군가 죽어야 되고 네. 싸우면서 끝을 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영화에 대한 사랑을 키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고 막 같이 네. 홍콩 영화를 보면서 빠져들었던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은 네.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왜 나 혼자만 아직까지 이렇게 홍콩 영화만 좋아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또 기자가 된 다음에는 네. 사실은 홍콩 영화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을 때라 그때는 사실은 제가 막 내가 다 만나고 싶다 막 내가 다 쓰고 싶다 그래서 홍콩 영화를 쓰고 배우들을 만난 게 아니라 동료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성룡이 한국에 왔다. 누가 한국에 왔다. 그러면 관심이 없었어요. 네. 자연스럽게 저 혼자 다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정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홍콩 영화 전문 기자가 된 거다. 네. 그렇게 네. 됐네요. 근데 네. 그 저랑 세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때는 홍콩 영화는 일종의 그 뭐랄까 청춘의 터널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홍콩 영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소년에서 남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도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아직도 천녀유원의 주제가를
한국말로 받아 적어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영웅본색 2의 당연정도 기억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저는 그 영웅본색 3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백비디오라고 해서 비디오 예. 가게 가면 그 하얀 테이프에 그냥 매직으로 조악하게 글씨를 붙인 제목의 그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애들한테 구라를 쳤어요. 학교에 가서 우리 삼촌이 홍콩에 출장 가서 영웅본색 3를 가지고 왔다.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따봉이 유행을 해서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장에서 석천이 그 오렌지를 터트리면서 영웅본색 3가 시작된다라고 구라를 쳤는데 그러고 속던가요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예. 그러고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영웅본색 3가 개봉을 했는데 베트남 배경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애들한테 몰매 맞을 뻔. 망고로 바꿔야겠네요. 예,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희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제가 오늘 끼어들어서 이번 주 얘기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갑작스럽네요. 예. 네. 예. 원래 이런 방송입니다. 네. 네. 마음에 듭니다. 예. 적응이 되시면 또 다음 주에 좋은 얘기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 감았다 뜨니 벌써 꽃이 저물고 도시가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봄 기운 즐기시면서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